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접 초급자분들이 TIG 용접 중에서도 파이프 용접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카본 스틸 파이프 용접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6시 방향부터 12시 방향까지 용접하는 오지 포지션으로 용접을 할 거고요. 루트 패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1과 4분의 1인치라고도 하죠. 이건 32A 스케줄 40 카본 스틸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두께는 3.56mm입니다. 카본 스틸 파이프의 표면은 검은색입니다. 이 검은색 부분을 밀스케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용접 초급자분들이 이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용접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밀스케일은 그라인더로 깨끗하게 제거한 후에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파이프 내부는 청소하지 않고 용접을 하더라도 이물질이 용융풀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 결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이프 내부 또한 청소한 후에 용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핏업 했고요. 가접은 12시 방향, 6시 방향 이렇게 두 군데에 가접을 했습니다. 이건 2.4mm 용접봉입니다. 갭의 크기는 3mm 정도 됩니다. 2.0mm 용접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4mm 용접봉으로 용접을 해볼 거예요. 하지만 이런 소구경 파이프들은 갭을 조금 더 좁게 만든 후에 2.0mm 용접봉으로 용접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뭐 그건 차후에 보여드릴게요. 노즐의 내경은 12mm 정도 됩니다. 텅스텐 길이는 5에서 6mm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정도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오버헤드 구간을 용접할 때 용접봉은 이 정도 각도로 들어갈 거고요. 노즐은 좌우로 걸어가면서 용접하는 워킹 더 컵 테크닉으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팔 동작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팔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노즐의 움직임에 더 집중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노즐은 양쪽 파이프의 모서리 위에서 걸음을 걷듯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동할 거고요.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노즐이 앞으로 전진하기가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팔 동작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루트 패스를 할 때에는 팔 동작이 크지 않으셔도 됩니다. 텅스텐의 끝부분이 양쪽 파이프의 뿌리 부분을 녹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오늘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용접봉을 용융풀에서 분리되지 않게 유지하면서 공급하는 기술을 레이와이어 테크닉이라고도 부릅니다. 용접봉을 용융풀에 달고 간다 라고도 부릅니다. 오버헤드 구간에서 용접봉을 파이프의 안쪽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용접봉은 용융풀의 뒤쪽에서 녹습니다. 이렇게 파이프 안쪽에서 용접봉을 녹이면 용융풀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더라도 파이프 안쪽에 백비드는 볼록하게 남아 있습니다. 팔 동작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뭐 짜다리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체크해 주시고요. 용접 연습을 하실 때에는 낮은 암페어로 천천히 용접을 해보세요. 팔 동작이나 노즐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면 암페어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용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용접 속도는 조금씩 빨라질 거예요. 뭐 차 외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용접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용접할 때 어느 정도의 암페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의 용접 설정은 동영상 안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용접 전류는 용접기의 종류나 브랜드에 따라서 출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파이프 사이즈나 용접사의 용접 속도에 따라서 암페어는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전류는 100암페어입니다. 파이프가 더 작거나 얇을 때 또는 용접 테크닉에 따라서 50암페어 이하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파이프가 크거나 두꺼울 때에는 300암페어 이상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갭의 크기에 따라서도 암페어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인의 용접 전류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으로 많은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절반이 용접되었습니다. 절반이 용접된 후에 나머지 용접을 하기 전에는 12시 부분의 연결 부위를 그라인더로 갈지 않고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라인더로 날카롭게 갈고 난 후에 용접을 하시면 연결이 더 잘 됩니다. 이건 파이프 내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루트 패스가 끝났습니다. 파이프 내부 모습이고요. 파이프의 바깥쪽은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오늘은 32A 스케줄 40 카본 스틸 파이프를 루트 패스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파이프 용접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차후에도 다양한 사이즈의 파이프를 용접하는 것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접을 배우시는 분들이 동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용접 영상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